2-18 그리고 마지막 정리 하는 거고. 마지막 정리가 아니구나. 본격적인 거 하기 전에 자, 그래서 누가 세 번째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렇죠. 후가 이즈 퍼스트.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전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이런 거 할 때 third 아니에요? third구나. 그렇죠. 선생님 첫 번째로 그랬어요. third네요. third 어떻게 쓰죠? THIRD. 그렇죠. 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죠?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고 뭐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죠. 만약에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뭐 보자 호랑이가 세 번째로 온다 그러면 대답이 없죠. 타이거 컴즈 third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것도 더 타이거 안만 길어봤자 더 타이거 it. 그렇죠. 이것도 계속해서 하다시고 더즈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호랑이가 세 번째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타이거 더즈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죠. 더즈 퓨컴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호랑이가 세 번째로 들어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더즈 그렇지. 더즈 아이고 더즈 더 타이거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하다시고 더즈 들어있을 때 우리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Who comes third? 라는 문장이 왔고요. Who comes third?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한 표현 중에서 오케이. 누가 여섯 번째로 오나요? 하고 싶으면 똑같죠. Who comes sixth?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계속해서 하다시고 더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쥐가 첫 번째로 온다면 The mouse comes first. 어떻게 쓰죠? F-I-R-S-T.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The mouse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옵니다면 그렇죠. 계속해서 하다시고 더즈가 들어있는 이런 문장이죠. 그 다음에 뱀이 다섯 번째로 옵니다. The snake comes here. 그렇죠. 스네이크 어떻게 쓰죠? S-N-A-K-E. 그렇죠. 더 스네이크 comes fifth 어떻게 쓰죠? F-I-F-T-H. 그렇죠. 더 스네이크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계속해서 이 책에서는 하다시가 더즈가 들어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네, 그 다음에 말이 일곱 번째로 옵니다. The horse comes seventh. 그렇죠. The horse comes seventh 어떻게 쓰죠? S-E-V-E-N-T-H. 그렇죠.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그 다음에 닭이 열 번째로 옵니다. The kitchen comes tenth. 뭐라고요? The kitchen? 그렇죠. 치킨 어떻게 쓰죠? C-K-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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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렇게 썼네요. 차이카인이라고 보면 차이카인. 차이카인이 아니고요. 치킨 이렇게 생겼어요. 치킨 컴즈. 텐스 어떻게 쓰죠? 텐스 T-A-C-N-T-H. 어? T-E-M-T-H. 네, 그 다음에 다음에 조금 다른 문장이 나와요. The chicken comes tenth. 그 다음에 여섯 마리 동물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 Six animals still run. 그렇죠. Six animals 쓰는 법? A-N-A-N-A
A-N-A? N-A-M. N-A-N-I-M-A-L-S. Okay, six animals. 그 다음에? R. Still. Running. Okay, 그리고? 자, 이거는 문장의 종류가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 쓴 이유는 run의 뜻은 뭐지만 달리다. 달리다라는 무슨 시지만 하다시. 그렇죠, running으로 바뀌면 달리는 중이. 그렇죠, 어떤 시지, 어떤 시를 어떻다 이렇게 합치면 달리는 중이라고 여기다가 여전히라는 뜻으로 still 집어넣죠. Six animals 한번 길어봤자. Day. 그렇죠. 그러니까 day 뒤에는 뭐가 오는 게 비동사 뭐? Are. 그렇죠. 걔들 여전히 뛰고 있어요. 자, 얘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 그들이 이렇게 하면 그들이 뛰고 있는 중이다죠? 그들이 뛰고 있는 중이다. 네. 그들이 뛰고 있는 중이 아니다는? They are not. They are not running. They are not running. Are not은 줄여서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Are. 그렇죠. They aren't runn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그들은 뛰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running? 그렇죠. Are they running? 이렇게 하면 뛰고 있는 중인가요? 이렇게 묻는 말이 되겠죠. 다음 문장도 같은 비슷한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세 마리 동물들이 여전히 뛰고 있는 중이다? Three animals just running. 그래서 three 어떻게 쓰죠?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아, 오늘 뭐 늦게 잤어요? 아니요. 그냥 짝을 바꿨는데. 예. 내용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틀린 거는 치킨 하나 틀렸네요. 오케이. 그렇습니다.